이렇게 인천시와 김포시 지자체 간 5호선 연장 노선안 합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권도 지자체를 설득하는 모습입니다.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최근 5호선 연장 노선 문제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직접 만났는데요.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을까요?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 김주영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일과 13일 서구 모경종 국회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서 5호선 연장안 합의를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5호선 연장에 대해서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인천과 김포, 서울시가 노선을 비롯해서 건폐장이나 차량기지에 대한 그 합의를 전제로 4차 철도망에 수정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대강의 중재 노선에 대해서 인천시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김포 시민들도 이제 추가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논의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교환했던 거죠. 그래서 모경종 의원과는 노선안에 대한 의견 교환보다는 그 지자체 간의 협의 촉진 방안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교환을 했고요. 유정복 시장님과는 인천시의 의견을 또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의 그 어려운 교통 여건에 대해서 제 입장을 전달하고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인천시와 김포시가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게 맞는지 시민들의 우려가 큰데요. 어떻게 봐야 하는 상황일까요? 상호 간에 이거는 그 각자 용역 결과들이 있었었고 또 인천시장은 인천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느껴졌었고요. 김포시에서도 또 김포시의 그 시에서는 이미 저 대강이 중재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좀 저는 조금 좀 더 소통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공론화도 좀 해서 의견을 좁혀가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올해 또 GTX D의 예타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 5호선 연장안의 경제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또 있습니다. 협의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제 GTX D가 지금 예타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문가들도 이 GTX D가 예타가 끝나고 나면은 경제성이 오히려 더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그리고 5차 철도망 계획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수정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뭐, 마지노선이라는 부분들은 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루빨리 저는 시급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강이가 앞서 5호선 연장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0.8 중반의 경제성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최근 이보다 높게 나왔다는 민자 추진 경제안이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강이 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적합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국토부가 민자로 할지 재정으로 할지에 대해서 뭐 깊이 검토를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 제안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포 한강 컴팩트 시티 교통 대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우선은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고, 그리고 금당과 한강 신도시의 교통 문제 해소 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했다는 점에서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민자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텐데, 아직 그 정도는 민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호선 연장안 합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뭐 가장 그 최상위 방법은 인천과 김포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인천시와 김포시의 그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구 개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시민들과도 더 소통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수기를 통해서 인천과 김포의 의견을 좁히는 방안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대강의 차원의 그런 노력도 주문할 예정입니다. 최종 노선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조율하여 조속하게 그 합의가 될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 일정들을 뭐 일부 진행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이었습니다.